자, 17번 주제는요. 그 내용 및 효과는 그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중요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다들 어디 가셨대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려운 편이니까 1번의 목적하고요. 3번의 지역지구제 문제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요거는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주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언급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1, 3, 4번이 중요도가 더 높은 것이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 목적은 지역지구제는 그 방금 전에 정부의 개입수단에서 토지이용 규제라는 주제에서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지역지구제는 각종 계획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를 말하는 것인데, 목적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이 부의 외부 효과, 이게 키워드죠. 이건 여러 번 물었습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었고요. 다음에 그 내용 및 효과를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그 임대료 보조 효과라든가 또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효과에 도움이 돼요. 그 정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정책론은 늘 그래프를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균형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이 상태에서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뒤죽박죽인 상황이죠.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이게 단기 효과고요. 장기 효과는 공급이 변하는 효과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하고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 공급자가 초과윤을 얻죠. 초과윤을 얻으면은 공급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급을 증가시키죠. 이게 초과윤이 이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초과윤이 점점 사라지겠죠. 근데 초과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여기냐, 아니면 그 전에 초과윤이 사라지느냐, 더 와서 초과윤이 사라지느냐, 이거는 비용 증가 산업이냐 일정 산업이냐 감소 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모두 다 초과윤은 사라집니다. 모두 다 초과윤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근데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일정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뭐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모두 다 공급은 증가죠. 공급은 증가인데 최초 균형 가격보다 높으냐 같으냐 더 낮으냐,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공급은 증가한다 입니다. 다음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경직성의 문제가 있죠. 그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넣어서 생각하면 돼요. 결국 두 개입니다. 두 개. 형평성의 문제와 경직성의 문제로 둘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동그라미 1번과 5번은 형평성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2번, 3번, 4번은 경직성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의 경우이다. 이건 예전부터 미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만 혜택을 주는 셈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주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3번, 4번 모두 다 지나치게 많은 면적의 과잉 지정이라든가 또는 계획 수립과 집행과 시차이긴 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가 곤란하다거나 획일적인 지역지구 지정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직성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형평성에 대한 보완으로서 아까 개발권 양도제 했죠. 개발권 양도제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공간성에서도 사적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이미 언급이 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그 사람들한테 개발권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주고요. 이 개발권이 소유권과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 가능지역보다도 개발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공사익 조화의 원리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장점이죠. 공사익 조화를 이루게 하니까. 그런데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개발 그 상한선 이상이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밀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토지용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 지역지구제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정책으로서는 계획단위 개발이라든가 보상지역제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지구단위 계획 또는 뭐 인센티브 지역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원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일종의 경직성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지구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제를 보시면 용도 지역지구제 등과 같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서 부적당한 것은 1번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위함이다. 개발과 보전 적절한 조화 맞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 효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능하죠. 사전에 방지한다 해도 되고요. 제거한다 해도 되고요. 감소시킨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맞고요. 그 다음에 도시 내의 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집가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일부러 집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지역 간 형평성은 악화될 수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8번 주제는 원래는 약간은 중요도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원래는 이게 10분의 7이거든요. 10분의 7인데 작년에 세 문제나 나왔어요. 10분의 7이면 10년에 7문제이기 때문에 평균 한 문제도 안 되는 그런 주제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게 세 문제나 출제됐기 때문에 엄청 많이 출제된 거거든요. 평소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원래는 중요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최소한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자. 일단 그 토지 가격 공시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또 주택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으로 나누는데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나누잖아요. 이렇게 주체를 일단 나누시고요. 종류를 나누시고 주체별로 표준 공동은 누가 하고요? 표준 여기 표준 공동 국장이고 중간에 개별 얘네들은 시군구장이잖아요. 시군구장인데 근데 이제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을 해야 돼. 취지 이 제도를 왜 시행하는가 하면은 결국 세금 매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국민들한테 세금을 매길 때 이게 저 행정기관이 계산한 부동산 가격하고 저 행정기관이 계산한 부동산 가격이 서로 달라버리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 세금을 여기에다 맞춰서 하느냐. 이게 국가기관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여러 국가기관들이 국세청대로 판단하고 자기 그 건설교통부 옛날 서로 다르니까 아예 그냥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통일시켜서 여기서 결정한 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표준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얘네들은 샘플 뽑아서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은 모두 다 해요. 전수조사예요. 전수. 공동주택은 전수조사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땅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단독주택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세금 매기기가 곤란하다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뭐를 다 따로 계산해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 계산해야 돼요. 이걸 근거로 또 개별주택 가격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수조사니까 이 자체로 뭐를 매기면 돼요.
세금 매기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네들은 세금 매긴다는 얘기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효력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나 이 감정평가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공적기관하고, 그러니까 공적기관이나 누가 감평업자들이 뭐를 산정할 때, 토지 가격 산정할 때, 줄여서 제가 지가라고 하잖아요. 지가. 그때는 뭘 이용해야 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되고, 얘는 뭐 매기 위해서 세금, 과세라든가 세금을 부과한다, 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또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등 부과 기준이에요. 등. 그리고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이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서는 과실 개념이고 원본 개념이죠. 다만 보상평가할 때는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보상평가, 그런 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무조건 해야 돼요. 보상평가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표준주택가격은 딱 한 군데만 사용된다 그랬죠. 표준주택가격 뭐 할 때만 사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이 돼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게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둘. 맨 밑에 둘. 전수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전부 다 계산됐잖아요. 뭐요? 공적기관에 뭐 업무와 관련해서?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과세 등 업무.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돼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요약하기 전에 예전에 수업을 할 때는 물론 다른 것도 더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죠. 됐나요? 이 정도. 물론 이게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곧 그 토지에 뭐가 돼버리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되고 표준주택가격은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돼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계산을 해놓은 상태에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그 뭐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날짜라는 게 뭐예요? 그게 기준 시점은 언제고요? 모두 다 매년 1월 1일이고요. 그리고 공시 시점은 언제까지 공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4월 30일까지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 뭐 이 정도면은 날짜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고요. 다른 거는 됐습니다. 다음에 얘네들 이의신청 가능하죠.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요. 그 처분청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처분청에게. 예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지가를 산정한다 되죠. 이때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면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및 공동 맨 밑에 있는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자 요거도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격 정보 제공이 요 사실 여기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 정보 제공 추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 뒷부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 키워드라 그랬죠.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2번이 옳은 것입니다. 다음에 3번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죠. 시군구장한테 해야 되고요. 다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하여 조사 산정하여, 틀렸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죠.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니죠. 시군구장.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가격상한제 최고가격 규제입니다. 자, 이거 최고가격 규제는 임대료 규제도 있고 분양가 규제도 있습니다. 모두 다 가격상한제입니다. 자, 이 가격 상한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워낙 자주 나와서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해마다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최소한 지문으로라도 언급이 됐는데, 야 이거 너무 자주 나온 거 아니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워낙 자주 나오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모두 다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항상 제가 처음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처음 출발이 여기죠. 항상 시장 균형 상태에서 정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만 그리면은 이 속에 내용이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규제를 하는 거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 규제를 하죠. 아래에. 그렇게 되면은 나타난 현상이 수요는 어떻고 공급은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되죠. 수요는 증가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 그래프를. 공급은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장기 단기를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단기 장기를 아까는 단기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장기는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얘기를 했죠. 여기서 단기 장기는 이 흘러가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여기가 장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장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오차가 크지가 않아요.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과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 차이가. 네,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 오차가 커지죠. 이 오차가 바로 뭐예요? 이 오차가 바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초과수요, 초과수요. 이 초과수요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더 많이 변하는 거니까. 장기로 갈수록 더 많이 변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부족하죠. 물량이 부족하면은 자, 요만큼의 물량으로 이만한 사람들이 다투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더 웃돈을 주고 얹어서라도 웃돈을 주고 얹어서라도 거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음성적 지불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걸 암시장 가격 요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가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고요.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효과적인 그런 정책이 바로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이동이 저하됩니다. 이사를 가기 힘들어요.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통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먼 곳에서 다닐 수밖에 없죠. 이사를 가야 근거리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이러면 교통비가 증가하고 사회 혼잡비용도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기피하고요. 투자를 기피해서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장에선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임대료 규제입니다. 근데 분양가 규제도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래프가 똑같고 설명만 다른 거예요. 설명만. 분양가 규제도 시장 분양가가 어떻다고요? 너무 높다고요. 그러니까 아래에다 규제를 하는 거죠. 분양가를 규제해요. 자, 이러면은 여기서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고 이제 여기는 공급하는 건설사예요. 여기서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지만 건설사는 돈이 안 되니까 물량을 줄이겠죠. 근데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분양 열기가 좀 있었죠. 최근에 혹시 뉴스 들으셨나요? 세종시에서는 7번 연속 뭐 이게 미달 제로? 미달이 없었어요. 미달. 전부 다 오바됐어요. 대구에서도 그랬고요. 수도권에서도 그랬고요. 여기만 조용한가요? 여기는 조용해요? 여기만 조용한가 보네요. 세종시 7번 연속 미달 없고요. 수도권에도 많이 했고요. 대구는 완전히 엄청 오바됐고요. 남부지방도 많이 했고요. 여기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아무튼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나죠. 신청하는 사람은 엄청나는데 물량은 적어요. 그러니까 막 경쟁률이 100대 1도 됐어요. 100대 1 지난주에 3주 전인가 세종시 100대 1도 있었어요. 10대 1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기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물량이 이렇게
적은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물량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택 가격은 올라가죠. 당첨되면 바로 5천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당첨되면 바로 5천만 원.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이거 로또. 이 전매 차익이죠. 여기서는 전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전매 차익. 여기서는 음성적지불. 이렇게 표현이 다르고 그래프는 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누가 줄이는 거예요? 건설사가 공급 물량을 줄이고 대신 시장의 가격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시장 가격이. 중고 가격은 올라가고 새거 가격은 떨어져. 이런 식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는 특히 공급이 감소한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공급. 여기서든 저기서든 공급이 감소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질적 저하 현상 나타나고 투자를 기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저하되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수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개입을 할 수 있어요. 투기적 수요가 개입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당첨이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죠. 그 신문에도 났어요. 그 뉴스에도 났는데 나이 드신 노인들 자격은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 뭐냐 공인 인증서하고 다 준대요. 그냥 요새는 다 그 인터넷으로 하니까 공인 인증서에서 다 해가지고 줘서 당첨되면 뭐 한 50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그 사람 이제 명의로 해서 이제 바로 그냥 바로 전매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당장 500만 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 당첨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건 돈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500만 원 받고 그냥 안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넘겨주는 그 중개하는 업자만 이제 또 배가 부를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근데 이제 시험 칠 때까지는 착하게 대답해야 돼요. 시험 칠 때까지는 착하게 대답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건 좋다 안 좋다. 시험 칠 때까지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자율화를 해야 돼. 자율화. 자율화를 해야 돼. 자율화. 자율화를 하란 얘기는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하지 말란 얘기는 분양가를 다시 원위치 시키란 얘기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서 중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전매 차익이 없어지면서 투기적 수요도 사라지고 이건 형평성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 바람직하게 됩니다. 근데 자율화를 하더라도 결국은 문제는 있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저소득층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대형 쪽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자율화 가고 소형 쪽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있죠. 이런 것들을 지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또는 분양가를 규제하더라도 소형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중대형은 아예 하지 말고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소형적으로. 이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모두 다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19번 주제를 보시면 이제 임대료 규제, 이걸 다른 말로 가격 상한제 또는 최고 가격 규제라고도 하고요. 자, 의에서는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임차인들의 이익 부담하기에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하여 그 이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이고요. 규제 임대료가 균형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고요. 전환 비용을 고려해서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전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때는 그냥 그대로 둬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요. 다음 임차인은 수요는 증가시키지만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저하되고요. 교통비, 혼잡비가 증가합니다. 그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임대부동산이 부족하고요. 암시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고요.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 위의 분양가를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것도 효과는 마찬가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공급이 감소하고, 여기도 무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질적 저하 현상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분양 물량 감소로 균형량은 감소하고요. 신규 주택 가격보다 중고 주택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분양가 자유화, 이거는 이제 그런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분양가를 시장의 수요 공급 작용에 맡기는 정책이고요. 효과는 분양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중고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분양가와 중고주택 가격의 차이인 전매 차익이 사라지며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취득이 곤란해지는 단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주택의 질적, 주택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기억에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기억은 옳은 말이고요. 그래서 1번, 2번, 4번 중에 정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공급이란 단어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지 초과 공급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니은 빠져야 되죠. 그러면은 1번, 2번 중에 있고요. 디귿은 안 읽어도 되죠. 시장 가격, 리을을 보시면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명색이 그래도 기출 지문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을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 조세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죠. 근데 이제 그 그래프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그래프도 처음에는 균형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이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공급자들은 조세가 부과된 만큼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올려서 받으려 하는 만큼 공급 곡선이 올라가요. 이 수직 높이가 조세 부과된 크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격 받는 크기는 요만큼이거든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세금은 이만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요자한테 이만큼 더 받아도 세금을 이만큼 내게 되면은 공급자 주머니에는 옛날보다 덜 챙기게 되는 거고요. 수요자는 옛날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대답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냥 단지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한다는 것만 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덜 부담한다.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한다는 게 이게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수량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굉장히 탄력적인 것이고 덜 부담이죠.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옆 동네에다가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서 사적 시장에서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도 이 선택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임대료 하락의 혜택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이 말이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임대인들한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조세가 임차인들한테 증가가 잘 안 된다고요. 선택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면 어렵지 않은데 조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옛날보다 어떻게 되고요? 올라가고 공급자의 세후 수입은 옛날보다 낮아지고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은 하나가 수직일 때는. 그리고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절대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그럴 때는 수요자가 내는 가격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윗부분 아래로 내리눌러서 전부 다 누구 부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공급자 부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리눌러버리면. 그럼 아랫부분이 공급자 부담인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급자들이 세후 수입은, 공급자들의 세후 수입은 옛날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수는 없죠. 옛날과 변함이 없을 수는 있죠. 전부 다 누구한테 부담시킬 때, 수요자한테 부담시킬 때, 그런 질문을 할 때는 그래프로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 자주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다만 그 6번 주제죠.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은 한 번 정도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정률세인 경우에는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언급하는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신수탄, 중공탄하고 관계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 신수탄, 중공탄 했죠.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공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그와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고요.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자, 수비탄이요. 이런 거는 줄여서 수비탄 하면 돼요. 수비탄, 공탄, 이렇게. 그죠? 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에는,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누가 더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가 더 부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번 양도소득세 납부 후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이 말이 안 된다고요. 매도인 공급자가 받는 대금은 실제로 받는 대금은 옛날보다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절대로 높아질 수는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다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 이 세전 가격이죠.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 그랬죠. 높아지면 높아졌지.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중과 효과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맞죠? 지금 매수인이 지금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자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중과 효과는. 근데 5번은 조세 귀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인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매도인이 공급자잖아요. 공급자가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공급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수요자는 둔감하게 반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매도인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도인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요?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공급자가 탄력적이라 했잖아요. 민감해요? 둔감해요? 얘가? 탄력적인 게 탄력적이라는 게 가격이 변할 때 얘가 크게 반응해요 적게 반응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살펴보라고요. 또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변화율을 살펴보라고요. 이쪽이 수요 탄력성, 이쪽이 가격 공급 탄력성이잖아요. 이게 크다 말이에요. 이게 1보다 크고요. 얘는 1보다 작다. 요놈은 1보다 작다고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얘가 크게 변해요, 작게 변해요? 작게 변하고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얘가 크게 변한다고. 공급이 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했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얘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해야 되고 얘는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 어려워졌나요?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요 말을 둔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이렇게 해보세요. 매도인은 가격 변화에 대해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매수인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바뀌어 있다고 그게. 매도인은 민감하게 반응. 맞잖아요. 매수인은 둔감하게 반응.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게 바뀌어 있다고 지금. 그래서 틀렸다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됐나요? 보니까 국어가 안 되는구나. 문제는 국어예요, 국어. 자, 문제는 국어입니다. 이러면 할 수 없죠. 뭐 지금 와서 국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패스해야지, 어떻게. 거기 뭘로 바꿔서 놓으시라고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생각하라고요. 됐나요? 그런 말이 틀린 말이 더 분명해 보이죠. 그 탄력성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5번 질문은 조세기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요거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21번 주제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아까 가격 보조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그 저가주택 고가주택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원래 주택 보조라는 개념 자체가 생산자 보조도 있고 뭐도 있어요. 소비자 보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료 보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임대료 보조는 소비자 보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생산자 보조는 언제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 필요하다 그랬죠.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조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하고요. 또 보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한테 보조하더라도 보조 방식으로 봤을 때는 현물 보조도 있고 현금 보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임대료 보조는 가격 보조라고 그랬어요. 효용을 제일 증가시키는 보조는 뭐고요? 현금 보조, 그 다음이 현물 보조, 그 다음이 가격 보조예요. 이게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는 제일 떨어집니다. 같은 재정 지출이라도 그렇습니다. 같은 재정 지출. 정부가 재정 지출은 똑같아도 보조받는 입장에서는 얘가 효용이 제일 떨어져요. 그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 시장 이렇게 나누어서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저가 우리는 다른 시장보다는 저가주택 시장이 더 중요해요. 고가주택 시장보다는 이쪽 시장에서 더 중요합니다. 이쪽 시장. 이쪽 시장에서 자 아까 지역지구제에서 했던 얘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보조를 받으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이게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누구도 혜택 본다는 얘기요. 기존 공급자, 기존 임대인들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기존 임대인들이 초과 이윤을 얻습니다. 이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급을 증가시키죠. 근데 저가주택이 아니라 저가시장이 말해요. 저가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새로 지어서 공급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시장에 있던 주택이 하향여과 되는 거예요. 하향여과가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죠. 이 수요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향여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향여과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기 장기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고, 제가 이거 노란 거 집으면 이게 수요 곡선 그리는 거고, 빨간 거 집으면 공급 곡선 그리는 거 혹시 아시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렸는데. 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근데 왜 못 들었어요? 그때 안 났구나. 수요가 증가, 여기는 공급 증가. 그래서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서 그린 거예요. 아까 비용 일정 산업은 원위치가 되잖아요. 비용 증가 산업 얘기, 비용 감소 산업 얘기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가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은 저가 주택 시장에서 저가 주택의 양이 늘었죠. 늘어나는 만큼 뭐가 된 거예요? 하향 여과가 됐고요. 자, 여기서는 하향 여과 되는 만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예, 물량이 줄어드는데,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예, 그럼 여기서는 다시 신축을 통해서 다시 공급이 증가하게 돼서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저가주택 시장에서 양은 늘어나지만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임대료 보조 효과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고요.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 보통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더 실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재화의 수요도 늘어납니다.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되므로, 장기적 원래 수준 회귀되죠. 이건 뭘 전제로 한 거요? 비용 일정 산업, 다른 조건을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자, 이게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한 지문 하나로 넣은 이유가,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지문으로만 좀 등장했어요. 지문으로만 독립된 문제로 나오진 않고요.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는 좀 이렇게 행복주택해서, 행복주택이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하는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분석하라 그랬죠. 몇 번 그 문제 풀면서도 했죠. 이쪽에 제공한다 그랬죠. 이것도 출발점이 어디예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싼 임대료로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임대료는 너무 비싸니까 이쪽으로 가는,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임대료는 떨어진,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단기 효과죠.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해서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 보는 거죠. 여기는 기존 공급자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공급자들이 돈이 안 되잖아요. 장기는 항상 공급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요.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료가 올라가죠.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원위치가. 그러면 다시 정상 이윤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 이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보는 거예요? 여기 공공시장, 공적시장에 왔는 사람들만 혜택 보고, 여기는 다시 원위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혜택을, 이 사람들의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적 시장과 공공 시장 이중 임대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중 임대료란 말이 임대료 규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여기 공공 임대 주택 공급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 사람 저쪽 사람 혜택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 드린 거고요. 3번은 이제 옳은 표현이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임대료를 보조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싼 임대료로 살게 된다는 것이. 다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4번 지문에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임대료 보조니까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죠.
다음에 5번의 임대료 보조 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이다. 맞죠? 생산자 보조가 아니고 소비자 보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여가현상 주거분리는 이거는 저는 지금 이 임대료 보조 다음에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임대료 보조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향 여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임대료 보조에서요 여가현상과 주거분리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향 여가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여과가 나타난다고요. 개념 자체는 뭐예요? 1번의 하향여과, 상위계층에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상향여과는 하위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과 과정은 하향여과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여과라고 하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향. 이걸 이제 능동적 여과라 그래요. 능동적 여과. 능동적 여과라고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효과, 장기 효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설명이 다 된 겁니다. 고가 시장에서도 이거 단기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그 여과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주거 분리 개념 반가로 3번에요. 주거분리 개념에서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도 나타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저소득 주거지역에서는 수선비가 가치 상승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수선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의외부 효과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요. 고소득 주거지역은 수선비보다 가치상승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선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고소득 주거지역은 상당 기간 동안 고소득 주거지역으로 남고 저소득 주거지역은 점점 악화돼서 불량주택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은 그 불량주택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상향 여과가 되고요. 고소득 주거지역은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제 점점 낡아지기 시작해서 수선비가 더 커지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향 여과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이며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소득의 문제다. 예제를 보시고요. 주택시장과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것은 하향 여과죠. 상향 여과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의 주택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오른편이죠. 이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집에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주택 소비량이죠.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를 야기시키고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저가주택 임대료도 상승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하죠.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이거는 소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렛대 효과고요. 자, 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 효과죠.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금융적 위험도 없습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뢰, 부의 지뢰, 중립적 지뢰가 있는데 정의 지뢰가 발생하느냐 또는 부의 지뢰가 발생하느냐 키포인트는 뭐예요?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자율이 얼마나 싼 이자냐 이거죠. 이자율이 뭐보다 낮아야 돼요? 총자본 수익률보다 낮아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정의 지뢰가 나타난 거고요. 부의 지뢰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외적으로 무슨 지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중립적 지뢰, 영의 지뢰가 나타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 이득, 자본, 이득 모두 다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소득, 이득의 비율, 투자 금액에 대한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 이득의 비율을 소득, 이득률,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자본, 이득의 비율을 자본, 이득률. 우리는 투자를 하면 다 따져봐야 되죠. 종합수익률 또는 총자본수익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서는 이것만 알려주고 이거는 안 알려줄 수도 있고요. 어떤 시험에서는 둘 다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것만 알려준 적은 별로 없어요. 자본이득만 주고서 물은 적은 없어요. 모두 다 알려주거나 또는 소득이득만 알려주거나 어쨌든 우리는 다 따져야 된다는 거죠. 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고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융자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물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다음에 융자 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한다.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이론적인데요. 계산 문제로는 이것만 준 적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이것만 본 거죠. 이것만 자본이득만 본 거죠. 그죠? 그런 거고요. 다음에 그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른가 봐요. 일단 패스하고요. 뒤에 거 보시고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다행이다 싶죠. 4번이 뭔 소리인지 몰라도. 자, 이 4번은 뭔 소린가 하면은 내 돈이 1억이 있어요. 지분이 1억, 자기 자본이 1억인데 A도 1억짜리고 B도 1억짜리 둘 다. 그러면은 이걸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A나 B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맞나요? 근데 A를 5천 지분, 5천 타인 자본, B도 5천은 지분, 5천은 타인 자본 어떻습니까? 그럼 두 개 투자할 수 있죠. 분산 투자 안 됐나요? 분산 투자 됐다고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게 되면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듣고 보니 참 간단한 거죠. 이 간단한 건데 왜 생각이 안 날까 이게. 다들 어려워해요 4번을. 자, 됐고요. 다음에 24번은 위험의 종류 및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인데 투자자의 태도는 세 가지 형태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위험 회피형이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수익이 있다면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해두시고요. 다음에 그 위험의 유형에서는 그 사금법인유죠. 사금법인유인데 사업상 위험은 사실은요 부동산 투자 위험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상 위험은 어떤 사업이든 다 있지 않나요? 아니 사업하다가 위험 발생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금법인유 하는데 물론 금융적 위험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 사업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다 사업상 위험이에요. 왜 장사가 잘 안 되겠어요? 시장 상황이 수요 공급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공급자가 너무 많거나 예를 들어 치킨집 하는데 치킨집 전부 다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다 치킨집이면은 공급이 너무 많죠.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수요가 떨어져서 안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선호가 달라서 이제 닭고기 잘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 이런 거를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뭐 직원이 말썽 부릴 수 있죠. 예, 뽑는 알바들마다 막 골치 썩여갈 수도 있어요. 예, 사고 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예, 위치 위험. 이것만 이제 예, 부동산에서의 좀 독특한 위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운이. 사업상 위험은 이렇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금융적 위험 없을까요? 다른 사업 다 있어요. 남의 돈 빌렸으면은 금융적 위험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이든 남의 돈 없이 하는 사업 없을 겁니다. 그런 위험은 그런 경우에는 다 금융적 위험 있어요. 물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은 금융적 위험은 없어요. 법적 위험, 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죠. 예, 그래서 장사 잘 되다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게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런 법적 법 개정과 관련된 위험이고요. 네, 인플레 위험. 다음에 유동성 위험. 특히 인플레 위험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히 고정 임대료 계약을 맺었을 때요. 고정 임대료 계약 맺으면은 임대료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플레 헤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인플레라는 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시키기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가치 현금화하려고 할 때 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죠. 요거는 또 어떤 게 참 요거 인플레 위험에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변동금리 차입한 투자자요.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럴 때는 금융적 위험도 존재하고 인플레 위험도 존재하고 다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다음은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1번 부동산 투자 위험은 부동산 투자 행태 변화로 인한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다. 행태 변화로 인한 포트폴리오 위험인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은 이런 말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 부동산 사업 자체로 연유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서 사업상 위험이 있다. 그렇고요. 부동산 투자 위험은 투자 재정과 관련한 금융적 위험이 있다. 맞고요. 투자 위험은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재산권의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 위험은 투자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력 하락 위험이 있다. 이거 이제 바로 인플레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5분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